이제는 그 유명 경제지 이후의 한옥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걸 한옥 전성시대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답사를 가시거나 좋은 한옥을 보러 가시면 대개는 경상북도 지역을 가시는 게 가장 오래된 한옥들이 있고 제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쪽에 있는 것들이 임진왜란 이전에 지었던 집들도 있고, 근데 한옥이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됐을 때 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가셔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전라남도를 가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지은 전라남도의 집을 가시면요, 우리는 이제 만석군들의 집이고 해서 이제 신분제는 철폐가 됐고 이제 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가 많이 모아졌고 그랬을 때 자유롭게 큰 집을 짓는 모습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지역의 그 부자 집들을 구경하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네. 이거는 저 충청도의 고은 선병국 가옥이라는 곳인데, 일단 규모가 엄청나죠. 안채만 찍은 겁니다. 이게 H자형으로 생겼어요. 그 앞에만 나온 게 아니라 뒤로도 가고, 이거를 학교로 쓸 만큼 주택이 컸다니까요. 대단한 곳이고, 아까 전라남도 얘기를 했는데, 광주에 가면은 최승효 가옥이라는 최승효 씨 집이 있는데, 집이 이만해요. 집이 이게 안채인데요.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고 지붕이 이만한데,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요, 여기 이게 지하실이 생겨요. 여기 들어가는 반지하 같은 지하 공간이 있고, 안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안인데 1층, 2층이에요. 지금 2층에 이만한데가 있어요. 그 2층이 유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해지는 얘기에 의한 뭐 저기서 뭐 독립자금을 이렇게 뭐 전달하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작고 나지막한 한옥이 아니라 아주 큰 한옥들이 이제 20세기에 되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거죠, 한옥이. 구속받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가회동인데요, 서울에. 집장사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1920년대 말이 되면은 그 대체로 어떤 땅이냐면은 관공서가 있던 땅 있잖아요. 조선시대 관공서가 있던 땅들이 그냥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사지의 야산의 그런 경사지들. 그거를 업자가 삽니다. 사서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필지를 나눠서 이렇게 그 집을 또,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가 이만큼씩 하는 게 아니라 뭐 요만큼씩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단위를 사서 쭉 쪼갠 다음에 집을 한 번에 20개, 30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집장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품주택이죠, 좋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목수를 찾아서 의뢰를 해서 우리 집을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으로 먼저 지어놓고 사라 해가지고 파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집들이 상품성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집주인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거였는데, 이제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집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써야죠.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땅인데 다른 목수들이 지은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크다,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속임도 일어나요. 칸수를 많이 해요. 어느 집은 8칸 집이다 그럴 때, 아, 내가 지은 건 9칸이다 그러면 잘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0cm 뒤로 줄여요, 칸을. 그 칸수가 많아지고 잘 팔리게 하고, 또 그 대갓집에 있는 장식 같은 것들을 이게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그걸 모양만 내고 밖에다 붙입니다. 딱지소로 가고, 소로가 있는 집은 원래 되게 고운 집인데 모양내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문간이 대문간이 있는데 대문 옆방은 예전에 그 사벌새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생긴 건데요. 문간방. 문간방은 이 집을 산 사람들도 그 월세를 받아서 좀 벌고 싶으니까 미리 그걸 만들어줘요. 문간방은 문을 바깥으로 내줘요. 대문 안 통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면 상품성이 더 높아지죠. 그런 식으로 아주 머리를 많이 쓴 집이 서울에 있는 이 북촌의 한옥들입니다. 그래서 북촌 한옥은 좋은 집을 보러 가는 집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진짜 좋은 집들은 지방에 있는 집들이 좋은 집이고, 북촌에 있는 한옥은 대갓집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 아주 잘 팔리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게 공간을 하는지, 얼마나 잘 쪼개가지고 버리는 데가 없이 잘 쓰게 했느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집이 북촌 한옥입니다. 이 한옥이 언제까지 지어졌느냐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은 기억나실 수도 있을 텐데요. 50년대 후반에 안암동, 제기동 안에 있었죠. 그죠? 이게 성곡천 옆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주택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서울에. 한 번에 막 몇십만 채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이라고는 한옥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큰 땅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땅에다가 다 그 한옥들을 해서 동쪽을 크게 개발합니다. 이게 1969년까지도 서울의 한옥들이 계속 개발됩니다. 70년대에 넘어오면서 한옥은 안 지어지고, 대신에 양옥들이 들어갔죠. 2층 이런 집들이. 그리고 곧 이어서 90년대가 되면은 그걸 다세대 주택이 대체를 하고 아파트가 막 따라잡아서 지금 아파트가 이겼죠. 현재는 거의 대한민국의 집의 한 7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주택은 아주 적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이 20세기 동안 이제 한옥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양쪽으로는 유례 없이 확 커지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게 마지막 불꽃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없어지고, 이 광경들이 지금 이제 재개발로 거의 다 없어지고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런 데까지 범위가 안 됐어요. 사대문 안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서촌, 북촌, 뭐 인사동 이런 쪽은 그래도 우리가 한옥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사대문을 넘어가는 지역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90몇 프로 이상이 다 철거가 됐고,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00년대 새로 지은 한옥들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는 학고재 갤러리입니다. 지나갈 때도 이게 한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그 얘기는 이렇게 그 현대적인 건물하고 싹 녹아들어 버린 거죠.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드는 식으로 2000년대 한옥은 이런 식으로 있죠. 눈에 확 튀어가지고 저거 뭐냐 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막 새거고 그런 느낌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향이 달라졌어요. 우리 한옥을 생각하면 옛날에 민속촌 같은 사극에 나오는 한옥을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는 지금 아주 세련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그 현대식 목조 건축, 이런 바다 여기에 다 어울리는 한옥, 이런 식으로 이런 아름지기 사업인데 경복궁 서쪽에 있는 이런 식의 그 조형들은 아주 고급 건축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옥은 지금은 그 고급 건축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막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돈이 정말 많아야 한옥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취향에 맞춰서 아주 더 고급스러운 장식이나 미니멀하다 그러죠. 깨끗하게. 그리고 현대 건축을 지을 때도 이거 가회동 성당인데요. 가회동 성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4층짜리로 크게 짓는데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은 여기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길에. 근데 갑자기 막 4층 건물이 다 올라가면 보기도 이상하고 성당에서도 민망했던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완화시키나 해서 이 저쪽이 길인데 길 쪽에다 기업자 한옥을 지어놨어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요 하늘만 보이겠죠. 지붕이랑 무릎처럼 보이고 성당 그 뒤쪽에 있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짓고 나니까 이 공간이 아주 명소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어린이들이 뛰어놀 때 본 건데 외국인들이 다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적인 공간이 된 거고, 특히 이게 지방보다 이렇게 그 아주 번잡한 도심에 탁 껴있을 때가 더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새로 짓는 집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면은 평범한 한옥처럼 보이죠? 이게 그 건축 도면인데, 여기 보면 지하실처럼 돼 있죠? 여기가 이렇게 2층이에요. 이 경사지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차를 대고 올라오면은 이 위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차고가 있는 거예요. 마당 밑에. 그런데, 이게 마당이잖아요? 작은 마당입니다. 이 집 자체가 작아요. 그럼 이 대돌이 있고, 이제 대청으로 올라가는데, 요 뒤에 보면은 대돌 뒤에 창문이 있어요. 여기가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요 창문이에요. 쫙 빛이 떨어져서 아래쪽에 뭐 음악도 듣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또 이 대청에서 밖을 보는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그 창호지 문을 달고 네모나게는 유리창을 달아가지고 밖을 보는데 이게 액자처럼 보여요. 네모난데 그 주인이 뭐 그 눈 오면은 마당에 눈 쌓이는 걸 보는 게 자기 소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기에 이게 겉보기로는 그냥 옛날 집처럼 보이지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현대적인 공간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그게 현대 한옥들의 특징이라서 뭐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현대인들이니까 똑같거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올라가면 뭐 밥솥도 있어야 되고 전자레인지도 필요하고 테레비도 봐야 되고 그것들을 다 해결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작은 거 어떻게 집어넣느냐. 여기 에어컨도 있어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어떻게 숨겨야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어려운 건축 이야기가 됩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런 한옥들을 아주 인류 건축가들이 많이 설계를 해요. 예전에는 한옥을 짓는 건 목수한테 맡기고 작품을 할 때만 건축가를 찾고 했는데 서울에 그러니까 고급화된 거죠. 작가들이 설계를 한 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세련되고 이렇게 2층짜리 집도 저 은평구에 가면은 필지를 한 100여 개의 필지를 쪼개가지고 그걸 전체를 한옥으로 짓는 집을 만들어놨잖아요. 반까지 아직 반쯤 지었나 뭐 이 정도 상황이라 지금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한옥들이. 근데 거기에 지어지는 한옥의 특징은 단층. 단층짜리가 작았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한옥을 갈 때 그러니까 내가 40평짜리에 살았으면 한옥도 40평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실 한옥 40평은 엄청나요. 그거. 그 북촌에 있는 한옥들이 되게 20평이 잘 안 됩니다. 18평 이 정도고 20평만 넘어가도 이 집 크다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 두 배, 세 배씩 살고 있다가 가니까 항상 지으려면 2층씩을 지어요. 2층 지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 잘 지었을 때 2층에 이렇게 복도가 가야 되고 방들이 있고 그런 집들이 은평구에 있는 또 이제 한옥이 장사가 되니까 한옥 호텔도 생겨나요. 여기는 그 인천 송도에 뭐 경원제라고 몇 년 전에 오픈한 한옥 호텔입니다. 여기 그 한옥 그 인테리어를 한 방을 비싸게 받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국제 회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도 만들어 놓고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저 신라 호텔에도 언덕에다가 이렇게 한옥으로 호텔을 짓겠다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하겠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림도 나오고 뭐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뭔가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 그 낮에야 돌아다닐 수 있지만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대. 복잡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힐튼 호텔에서 자는 게 좋다고 한대요. 그 잠자리가 바뀌는 걸 싫어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는 데랑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문화를 좀 느껴보고 싶다, 한국에서 자고 싶다 해서 예전에는 저 지방에 무슨 고택 스테이, 템플 스테이 비슷하게 그런 데를 모시고 가는데 질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불을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무슨 막 물을 주전자에다 주는데 저게 내과에서 떠온 건지 깨끗한 건지,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 외국에가 왔으니까. 그런 그 서비스를 이렇게 탁 그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한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뭐 10여 년 전부터 나왔고 몇 개가 지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만간에 아마 이런 고급 한우 호텔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한옥으로 지은 것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은 어린이 시설들이에요. 어린이 시설을 한옥으로 지으면은 일단은 이렇게 신발을 벗고 애들이 뛰어다니고 집을 만지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건축의 문제가 만지지 않아요. 그거. 벽을 만져보신 건 없잖아요. 문도 잘 안 만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데도 접촉이 없는데, 한옥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그 나무의 특징이 자꾸 만지잖아요. 막 들어붙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좋아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좀 뛰어다니고 뒹굴고 할 자리가 없었는데, 한옥은 그 뭐 건강에도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한옥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그 어린 시설들은 대단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려고들 하는데 이제 건축비가 비싸고 면적이 크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집도 보면은 한옥을 했는데 아래는 양옥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래 양옥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넣고, 뭐 여기에 이제 책꽂이랑 그런 거 다 넣어놓고 위에 마당 위에다가 이걸 탁 지어서 이제 여기는 그 어린이들이랑 수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회의를 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게 이렇게 디귿자 리을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그래도 뭐 여기는 지금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놓고요. 지은 다음에는 이 마당을 유리를 씌워버렸어요. 지붕을 막고 거기다가 책꽂이를 놓으니까 이제 막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난리가 나고, 엄마들은 텐바구 위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제 한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대단히 만족도가 높아서 구로구에서 아주 좋아하는. 이거는 그 흥천사, 그 성북구에 있는 점이죠. 거기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더 이제 더 애들을 하는. 여기는 가봤더니 어린이 시설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한옥을 지었더니, 지을 때는 좋고 다 좋아하는데 어린이 시설은 이런 거 있으면 다 안 된다는 거죠. 뾰족한 걸 다 막아가지고 스펀지를 대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지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막 그것들을 붙이느라고 좀 보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했으면 더 예쁘게 디자인을 했을 텐데. 심지어는, 예, 이거는 외과예요, 외과. 대구에 있는 병원을 한옥으로 지어. 아주 큰 병원은 안 되지만, 그 개인 병원은 어차피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정해져 있고, 또 단골들이 많이 오고, 그 대기 공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인재왕 외과라고 하는 데는, 그, 대구에 있는 일식집하고 한옥하고 같이 있는 걸 이렇게 세트로 사가지고, 일식집에서는 대기실을 쓰고 한옥에서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 북촌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저 성북구에도 치과가 있고, 일부의 병원들이 한옥을 이용하면은 뭐
환자들이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병원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 집단으로 짓는 한옥들이 꽤 많이 지어졌는데 잘 가보실 기회가 잘 없을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행복마을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도지사가.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꾸 인구는 줄고 노인들만 있고, 근데 어떻게 손님들도 잘 안 오고 누가 좀 놀러 오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한옥을 지으면 놀러가 많이 온다. 집을 고칠 때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한옥을 지으면 한옥을 고친다고 하면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다 집들을 짓고 없는 그 텅 빈 마을에도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지어진 모습은 아니고 이렇게 짓겠다 계획들인데 쫙 지어가지고 그 마을을 살던 사람들이 싹 이사로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을 많이 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시는 게 손주들이 이렇게 자주 온대요. 방학이 되거나 이렇게 휴일 되면은 그 한옥에서 잔다고 손주들이 많이 와서 기분이 좋으시다 그러시는 얘기까지 들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게 시들해졌어요. 대신에 지금 제일 현재로서 핫한 데는 이 한옥 마을을 짓고 있는 여기가 은평 한옥 마을입니다. 하나고 앞에 쪽인데, 어디죠? 연신내 굴관이 좀 지나서 기가 막히게 경치가 좋아요. 그 북한산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이 아래가 탁 자리를 잡아서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2층 집이죠. 보면 조금 이제 어색하고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시기도 해요. 징그럽다.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되는데 꽉꽉 차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런 2층 창에서 저런 그 산 보이는 풍경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대개 그 강남의 아파트에 사시다가 그거를 팔면은 여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값이랑 비슷하대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왔다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모여 있어서 이제 거의 다 지어져 가는데 이게 완성되고 좀 지나면은 서울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를 찍으러 간다거나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서울 한옥 포털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뭐 핸드폰이나 이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서울시가 돈을 많이 쓰거든요, 한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좋은 한옥들을 매년 이렇게 골라내요. 가서 막 그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해서 한 열몇 채씩 사진집을 내서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고 하면서 매년 뭐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정보들을 서울 한옥 포털이라고 하는 데다가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찾아가 보시면은 그 자료들이 나올 거고 그 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해보시면은 아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의 이야기인데 한옥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 높아졌어요. 2000년대 그거를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뭘까? 2000년대 중반에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불 돌파합니다. 예전에 우리 몇십 년 전에는 다 만 불이 되냐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건 이제 선진국 이야기다라고 했던 거를 어느 순간 그냥 탁 넘어버리고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게 불기 시작했죠. 가수들이 막 나가서 잘하기 시작하더니 드라마를 막 주고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일본에 갔는데 그 교수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꾸 따라오더니 대장금을 받냐고. 그러면서 자꾸 막 뭘 물어보는데 저는 안 봐가지고 대답을 못 해주는데, 우리 밥을 이렇게 차려는데 이게 수다래요, 수다. 이게 수다인데 아니하고 막 물어보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셈이 빠른 사람들은 아 이거 돈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해요. 그때 그 빠른 사람들이 한옥을 착 사가지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와인 파는 데도 만들고 선물 가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성공을 또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지방에 있든 어디 있든 한옥들을 허는 거보다 이거를 특화시켜가지고 뭔가 상품화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했고요. 그 전주 한옥마을이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을 해버린 거죠. 서울에 오는 사람만큼 갔대요, 전주로. 그 관광버스를 타고 중국인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택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2002년에 처음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복권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이 지원을 하면은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받는 건데, 몇 동 몇 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 그냥 지원을 해서 받으면 기쁜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웰빙이 나오고, 그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거든요. 건축에서 국민 몇 세대가 있고 국민들이 우리가 몇 세대인데 주택은 몇 개다. 그거를 100%를 2007년에 넘깁니다. 우리 이론상으로 대한민국의 세대수보다 집이 더 많아요. 다만 서울에 적고 지방에는 집이 많이 남고 서울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값의 문제가 있지만은 100%를 넘겼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거든요. 어딘가에 집이 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집을 내가 골라야 할 수도 있지 않냐? 왜 내가 집을 이렇게 모르는 집에 사냐? 내가 더 좋은 집을 골라서 살지? 할 때 이제 그 한옥에 사는 것, 아니면 한옥과 비슷한 인테리어를 갖는 집에 사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옥에 산다 사는 거를 막 조사해 보면은 그 2000년대 후반, 2010년 뭐 이럴 때는 한 70%가 국민들이 다 자기는 한옥 살고 싶다. 약간 그 낭만적이긴 하지만 그거를 다시 물어보면 이제 확 떨어져요. 그럼 언제 이사 가실 거냐 이러면 쫙 떨어지긴 하지만, 살고 싶은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한옥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막 기술도 개발하고 돈도 주고 해서 한옥을 짓는 거를 장려를 했고, 또 건축계에서도 그거를 따라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한옥을 짓는 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자, 현대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개발은 아까 우리 풍석 서유구 선생님들의 후예인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때 지금 계셨으면 이거 연구 팀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지붕도 보고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벽은 어떻게 하고 창은 어떻게 하고 다 쪼개가지고 저거를 현대화하는 거죠. 성능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고 하는 걸로, 이런 연구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돈을 지원해줬어요. R&D를 몇백억을 풀어서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업체에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내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이제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새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예전의 창호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선생님들 댁에 계시는 그 중간 진공 처리된 소리도 안 들리고 열도 통과 안 되는 그 유리창을 바깥에다가 살을 붙여놓은 창입니다. 한옥 닫으면은 요소도 안 돼요. 아주 좋은 창들이 있고, 또 이 단열재 같은 것들 이제 개발해 춥잖아요. 한옥의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1번이 춥다. 추워서 못 산다.
따뜻하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또 위에도 아까 그 흙 없는 지붕에 대한 이야기는 서유 선생님도 이렇게 해놨었죠. 건식 지붕이라고 하는 거. 흙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하자를 갖고 오거든요. 무겁게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목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흙을 많이 올려야 집이 안정되고 오래 간다. 그거는 그 공학을 공부를 안 해보는 분들한 거고, 많이 올리면 지진에 취약합니다. 일본은 지붕을 가볍게 하려고 엄청나게 넘어가지고 지진이 오는 바람에. 우리도 가볍게 가야 되는데, 가벼우면서 이런 거 보면 이거 단열재를 연대는 거예요. 지붕으로 열이 안 들어오게 딱 막는 장치를 해서, 뭐 보면 기와도 신기하죠? 이런 기와를 나무에다가 직접 이렇게 달아버려요. 그러면 뭐 빠지거나 흘러내리지 않을까. 원래 저거는 흙을 놓고 진흙에다 탁탁 끼웠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미리 제작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방법도 개발을 하고. 또, 요 그 목구조인데 기둥 위에다 이렇게 배들보 꽂는 거. 그것도 잘못된 상식이 우리 뭐 조상님들은 못을 안 쓰고 나무만 갖고 끼워가지고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다 대단하지. 지금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허들은 이렇게 끼워자 나무지만 이렇게 끼우면 열 배 튼튼해져. 원래 거보다.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이 되고 뭐 그렇다고 이걸 개발을 했다고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무를 보시면은 이렇게 선들이 가죠. 저런 거를 공황목재라 그래요.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 공장에서 본드로 탁 붙이는 거예요. 거의 요새 쓰는 나무들은 대개는 그런 저런 나무를 많이 씁니다. 공황목재. 여기 선들이 이렇게 있죠. 집성목이라고 하는데요. 집성목.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꽉 뭉친 거다. 집성목이 자연목보다 몇 배 튼튼합니다. 말도 안 되게 튼튼해요. 집성목은. 이거는 다리도 만들어요. 자동차 다리는. 그런데 이제 집성목으로 하다 보니까 집성목은 엄청 튼튼한 대신에 아까처럼 나무를 잘라갖고 끼우고 막 하는 그런 거 하기에 안 좋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여러 개를 붙인 거라 붙인 채로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틈을 잘라내고 철을 넣고 이렇게 옆에 딱 끼우고 구멍 있잖아요. 여기다가 나사를 박아가지고 탁 돌려 끼우는 그런 방식으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철골이 그렇게 조립을 하죠. 철골. 무슨 다리라든지 우리 건물 지을 때 이제 다 철골로 하면 저렇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을 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이런 조인트들을 전부 철로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훨씬 튼튼하거든요, 원래보다. 근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약간 찝찝하죠. 더 심한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철골로 해요. 이게 빨간 게 다 철이에요. 철로 집을 다 지어놓고 나무로 쌓아요. 이게 이 집인데 이 집에서 나무로 쌓은 거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못 찾죠. 나무를 기가 막히게 쌓는 게 이렇게 면으로 싸면은 이어붙인 자국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디귿자로 파내요. 디귿자를 파내고 철에다 밑에서 이렇게 탁 끼우면 여기가 이렇게 매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뚜껑이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나무 뚜껑이. 그 밑에서 보면은 저걸 철로 지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이상하죠. 사람들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여기까지 발전을 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옥이냐. 철골로 지으면은 훨씬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기둥 한 개도 없이 갈 수도 있고 아파트 창, 그 창처럼 큰 창을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층간 소음도 없어져요. 막 뛰어다녀도 내가 버틸 수 있어요.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그걸 알면서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작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 빨간 선이 뭐냐면요. 지금 한옥 기술 개발할 때 아주 신경을 쓰는 게 이 빨간 선에 어디가 끊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축에서 기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잘 막혀 있냐. 저게 잘 막혀 있어야 에너지가 절약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우풍이라고 그러죠. 우풍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아파트는 저게 진짜 잘 막혀 있어요. 그거를 세는 단위가 한 시간 동안 이 여기에 있는 공기가 몇 번 채워지느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저기로. 그러면 그거를 보통 0.00 몇 번이에요. 이거 문을 닫아놓으면은 0.1회도 하면 안 되거든요. 한옥은 막 100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하고 닫은 거하고 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온도를 막 빼가지고 엉덩이는 뜨거운데 코는 차고 이러는 상황들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를 막아서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겠다, 외부로부터. 그리고 그게 거의 성공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집들은 바람 안 들어와요.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막아놨더니 겨울에 가습기를 켜야 돼요. 여름 에어컨기. 원래 한옥이 그러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습도를 조절해주고 뭐 건강에 좋고 하는데, 그 좋은 거는 공기가 막 통했기 때문에 좋은 거였어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건조해지니까 이제 막 나무가 척척 갈라지고 가습기를 계속 켜야 되고 에어컨을 여름에 켜야 되고 창을 자꾸 열어야 되고 답답하니까, 그러면 이러려면 내가 왜 한옥을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워서 바꾸려고 했더니, 바꿔봤더니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다 똑같거든요. 한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대 건축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이거를 쌓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추구를 해요. 저번에 그래서 일본에서 건축과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오셔서 이제 일본 건축 문제를 막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집이 아니고 마오병 같다. 마오병이란 말을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 마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완전하게 꽉 막혀가지고 이렇게 살려면은 산소통에서 나오는 산소만 이렇게 딱 하고 온도 조절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사는 게 그렇죠. 공기 점점점 발전해서 온도만 맞춰놓으면 내가 에어컨을 켰다가 히터를 켰다가 온도를 딱 맞춰주고, 그 가습기 켜놓으면 습도 딱 맞춰주고, 저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게 이제 답답해서 한옥을 짓고 싶다. 그래서 한옥에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가면 너무 좋아요. 바람이 싹 불고 나무가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며칠 살면 추우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한옥이 아닌 거예요.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저걸 다 막아버려요. 그게 지금 현재 딜레마예요. 좋게 지으니까 지은 의미가 없어지고, 원래대로 살자니까 아 불편해서 살지를 못하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 거고요. 이제 이거는 뭐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임원경제지에서는 사실 그 항목 하나하나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이래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의 삶에서 그걸 적용을 해, 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이쁘구나, 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정도 수준이지 배울 게 있는 건 아닌데, 당시에 이 임원경제지가 갖고 있는 이 스펙트럼,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게 가구도 있어야 되고 어디 살아야 되냐, 뭐 하고 살 거냐, 어? 뒤에는 꽃은 어떻게 심고 뭘 먹고 살 거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집을 잘 짓는다 할 때는 그냥 집만 본단 말이죠. 거기서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풍석 선생의 이런 생각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집이 무조건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생각,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걸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이건 어떤 시골인데요. 저 공주에 있어요. 공주에 있는데 여기 보면 벌써 아주 형편없죠. 건물이 이쪽이 60년대에 자가 건축을 한 건물이래. 목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이제 아마 일곱 몇 명 데리고 직접 지었나 봐요. 형편없거든요. 고집을 안 헐고 있다가 건축가한테 의뢰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수리를 하면 이게 수리를 한 다음의 모습입니다. 형편없었겠죠. 색깔이랑. 근데 이걸 다 남겨둔 거예요. 이거 뭐 엉망인데 이렇게 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서울에서부터 구경을 하고 뉴스에 뉴스는 아니고 막 잡지에 나오고 그러면서 주변에 땅값을 막 같이 올리고 막 이런 것까지 갔는데 최근에 이런 식의 작업들이 많아지죠. 근데 저거를 할 때 여기다가 무슨 단열재를 넣고 그 기밀성을 고려하고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얇아요. 그러면 이게 못 견뎌요. 사실은 고쳐서 살지만 좀 춥게 살고 바람 막 들어오면 뭐 그냥 참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견딜 거냐 아니면은 포기하고 나는 성능을 우선할 거냐 그 기로에서 이 건물은 이 분위기를 내가 갖겠다. 성능이 아니고 추워도 참는데 이거는 살리겠다. 이를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결정 반대의 결정을 했으면은 이 자체를 헐고 새로운 3층짜리 건물을 올렸겠죠. 그것들이 누가 잘 되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3층을 올렸으면 더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게 예전에 그 어느 건축사 사무소에서 국촌의 집이 이렇게 헐리는 과정을 계속 같은 자리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헐려서 없어지는데 이게 어디로 갈까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1930년대에 지은 한옥들은 많은 부분이 그냥 썩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요새 건물을 저렇게 하는 걸 찍잖아요. 그럼 저거 100년 후에도 그대로고 200년 후에도 그대로고 계속 저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 철이 나오고 집 지을 때 그 한옥의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재료라고 하는 게 그래도 비중이 여전히 뭐 화학재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 자연재료를 많이 써서 짓고 그게 사람하고 그 만져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큰 특징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다른 데서 했어요. 이 음식 나오는 보양지, 보양지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지를 보는데 여기에 갑자기 집 얘기가 나오길래 한 문장을 카피해뒀었는데요. 그래서 몸은 집이고 마음은 집주인이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면 다 안정될 거고 다 수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집보다 그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이 관점이 흥석서유고 선생이 모든 질을 다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음식 먹을 때도 이 마음이고 집을 볼 때도 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집 주인의 입장으로 쓴 거거든요. 이거는 전부 서명지는 기술이지만 그 기술자가 알아야 되는 기술이 아니라 주인이 알고 있어야 기술자를 부릴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얘기해줘요. 너도 알아야 이런 거를 시킬 거 아니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마음이 적용된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지를 공부하실 때도 유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그 척도와 비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그 한옥의 어떤 통일성, 통일된 규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제가 그 조선 후기 건축을 좀 공부를 할 때 그게 왜 안 나타났나를 찾아보려고 한국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저렇게 있었으면
딱 정해주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궁궐에는 드러나요. 18세기나 19세기에 궁궐을 지을 때는 딱 8척으로입니다. 8척짜리 딱 면역판을 쳐가지고 그 방 역할으로 하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해서 일제시대 때 아까 그 집장사집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장사집은 20층 한 번에 짓는데 쫙 맞춰갖고 쫙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춰서 딱 하면 옆에 50cm가 남는다. 그럼 그거를 더 키우는 게 장사가 좋다고 생각했지 그냥 딱 한 그 규격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건비가 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끝까지 안 나타나고 지금도 뭐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막대한 그 자금을 지원하고 한옥을 많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아직도 아이디어는 있죠. 아이디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지어지느냐의 문제죠. 아이디어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한옥을 지을 때도 요령이 생겼는데 문짝의 크기 같은 거 정해져 있잖아요. 되게 파는 게 90에 18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옥을 지을 때도 많이 그 현대 건축에 다른 데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약간의 통일되는 게 있고 또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게요. 우리 그 예전에 생각해보면 장롱 크기 얘기할 때 시집 갈 때 뭐 8자장을 해갔다, 12자장을 해갔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방 크기거든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대개로만 8자나 깊이 큰 집은 12자까지 들어가는 그게 큰 방이잖아요. 12자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까지는 있었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정밀하게 뭐 1cm 단위로 탁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지금도 없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연구한 자료는 좀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 한옥 건축 비용이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통일이 되면 네. 그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라 하던데 아직도 안 됐다면 그냥 그 서민들은 한옥에서 한옥 짓고 사는 거는 그냥 한옥 가격이 문제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나무값이 너무 비싸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표준이 되면은 둘 다 아마 조금은 줄어들 건데 그렇다고 크게 줄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나무가 우리가 지금 소나무가 없어요. 한국에 집 지을 소나무가 6.25 다음에 자연보호를 한다고 이제 산에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산림청은 그걸 계획을 하는데 그때는 그 계획을 못해서 빨리자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아카시아라고 해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거든요. 소나무는 지어놓고 오래 걸려요. 또 지금 우리가 한옥을 지으려면 전부 캐나다 나무라든지 외국산 나무를 봤어요. 국산 소나무는 너무 비싸서 아주 극히 일부에 쓰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더 좋은 거는 문화재 수리할 때 써야 돼요. 민간한테까지 나가지가 못하고. 그래서 나무가 비싸고 또 하나는 목수들 인건비가 비싼 건데 그 공장 가서 해보면 많이 싸지긴 하겠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얼핏 말했지만 뭐 못은 안 쓰고 목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뭐 대패질을 해갖고 이걸 끼웠다 막 이런 것들이 그 수공에 우리가 무슨 보석을 가구를 사는 마음처럼 하는 걸 그렇게 바라보는데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처럼 탁탁 조립했다 그러면 그 매력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네. 댁은 한옥인가요? 저 아파트 삽니다. 네. 네. 제가 그 어릴 때 시골서 클 때 보면은요. 동네가 한 60% 정도 됐나 이제 그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저 여기 이제 비와 제일 동네 부잣집이 네, 네. 땅이 한 50마디 되는 부잣집 네. 거짓말 이제 저기 이제 기와집 네. 한옥이었어요. 네. 네. 나머지 전부 다 네. 초가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유보 선생이 살 때 그때만 해도 네.
훨씬 오래전의 세월이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한옥이 네. 그렇게 많지 않고 아마 대부분 초가집이었을 그렇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그 서유부 선생은 거기 초가집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거를 말하자면 저 그걸 좀 살기 편리하도록 개량을 한다든지 뭐 초가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제가 일부러 소개는 안 드렸는데 그런 그 초가집 얘기할 때 보면은 좀 답답하세요. 저희 선생님 세상 무척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기와를 올려갖고 지붕을 만들면 이게 수리도 덜 해도 되고 오래 가는데 초가를 올려놓고 그거 뭐 매년 그 공사하는 매년 그거 갖고 낀다고 답답해 죽겠다 초가 올릴 거 한 10배쯤만 있으면 돈이 그럼 기와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더니 돈이 없으니까 안 올리겠죠 당연히 그 능력이 됐으면 올렸을 텐데 좀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초가를 초가집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 그 매년 그거를 이형을 새로 갖고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연구한 재료로 한 번에 탁 시험을 끝나는 거를 그러면서 아마도 그러니까 설구 선생은 좋은 집에 사셨던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한 건데 그 설구 선생님이 그 집이 일자가 좋다는 걸 아셨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은 마당에 갖고 네. 디귿자나 이엔자로 되어 네.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좀 추위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가면 일자집이에요. 네, 그게 그 일제시대 때 한옥 연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에 이제 그 지리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다녔거든요. 서울 지역이 기역자입니다. 그리고 뭐 저쪽에 그 대관령이랑 이 그 백두 대관을 따라서는 또 밭전자형으로 이렇게 줄어든 형태가 나타났고 그게 어떤 문화권의 특징이다라고. 꼬불꼬불한 집은 그 서민주택은 사실 그만큼도 못 지어요. 기육자를 지으려면 꺾어야 되는데 큰 집이죠. 초가 3칸은 못 꺾이잖아요. 그 부잣집들이 이제 꺾는 건데 그건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오해인데 한옥은 천년을 못 가고요. 보통은 한 30년쯤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목수들한테도 그 물어보는데 언제 한번 공사를 해야 되냐. 그럼 대개는 내가 지었으면은 우리 아들이 장가갈 때쯤에 다시 한다. 세대가 바뀌면 집주인이 바뀔 때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하게 수리를 해야 되고 나무가 어떻게 안 썩습니까? 계속 석가래도 갈고 기둥도 잘라서 갈고 하는 거고 그 못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것도 대개는 못을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좋은 건축에는 철물을 많이 씁니다. 건물 건축 같은 데는 철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조인트 부분에는 나무로만 딱 끼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 뭐 못을 안 써야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으면 씁니다. 뭐 이렇게 묶기도 하고 나무 그 철물도 지붕 안에서도 있습니다. 벌레. 네? 벌레. 네, 벌레 흰 개미. 지금 네. 나는 뒤에 저렇게 강화에 그 팍사제라고 네. 네. 오만성이 잘 지었더라고요. 네. 근데 막 부럽고 뭐 정말 다닐 때마다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미들이 엄청 벌레가 많아갖고 그거를 수리하는데 돈도 엄청 들고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아니 흰개미가 나오면요 그거는 어디더라 산림청인지 서울시인지 아무튼 그 신고하면은 그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하는 것 수준으로 흰개미는 이 그
목재 안에서 목재를 갉아먹고 사는데 우리가 흰개미를 보잖아요. 그럼 이미 다 갉아먹을 거예요. 기둥이 껍데기만 남아요. 걔가 다 먹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였다 싶으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포기한 거고 주변으로 퍼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 방역에서 나와서 그 동네를 다 돌아가야죠. 아주 큰 일.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인용도 해놨지만 조선시대에도 그게 아주 큰 제일 걱정되는 일이었어요. 집 짓는 사람들한테 개미나 그 이거는 좀 네. 이런 질문은 글쎄요 좀 올바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이제 송파구의 네. 아파트에 사는데 네. 예를 들면은 북촌이라든지 서촌 이런 데 이제 네. 한옥 네. 집값이 굉장히 네. 많이 거듭 내려서 올라갔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이나 20년 후를 바라본다고 할 때 네.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저기 저 재테크 측면에서 재테크 측면에서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국 그게 근데 땅값의 문제잖아요. 이 주택이 아파트는 조금 다른데 건축계에서 한국 건축을 볼 때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건물값이 없어요. 땅값만 있지. 건물을 잘 지으면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건물을 안 갖춰주고 땅 평당 얼마고 이게 2층 집인지 3층 집인지도 안 보고 헐어버려 이런단 말이에요. 주택지 같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북촌 같은 데도 사실은 이게 한옥을 잘 지었냐 뭐 이런 거에 따른 게 아니라 어쨌든 한옥이 그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데 그 땅값이 같이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얼만큼 더 오를까의 문제지 그 집이 한옥이냐 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북촌에 있는 한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의 그 한 뭐 4~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좀 작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별장처럼 쓰시는 분도 있고요. 강남에 집이 있고 낮에 가서 그림도 그리시다가 다시 오시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주말에 별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고 하면은 그게 그냥 한옥에 살면 좋겠다 하고 살기 시작하면 다 망한대요. 각오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가 안 들어가고요. 테레비를 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싹 다 버리고 아주 작은 것들만 남겨서 그런 느낌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한옥으로 갔을 때 아주 뭐 대만족하시면서 사시는데 다 싸들고 가겠다 하면은 정말 아까처럼 발 디딜 곳도 없을 만큼 답답해져. 그리고 요새 가구들은 한옥하고 안 맞아. 다 커요. 높고 크고 아주 얕고 작아야 되잖아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나라는 그냥 아파트 그 방식을 계속 가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거환. 아파트가 전 세계 아파트를 쭉 비교하면 한국 아파트가 어느 나라하고도 같지 않고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예. 그것들을 이제 건축학자들은 한옥이 변해서 그렇게 됐다고 봐요. 우리 아파트 문 열면 거실이 쫙 나오고 거실에서 이렇게 방으로 탁탁 가잖아요. 서양 아파트들은 복도가 쭉 있어서 문 열면 거실도 나오고 또 문 열면 식당이고 문 열면 방이고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거랑 그러면 우리 답답해서 못 살죠. 벙 뚫려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다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한옥의 마당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간다고 하고 또 하나는 아마 예전에 한 30~40년 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에도 다 라지에타 있었죠. 그리고 그 무슨 덧신 신고 다니고
겨울에 추워갖고 막 그 비닐로 저거 닦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온도를 깔기 시작했어요. 근데 온도를 거기만 까는 게 아니라 저도 생각을 해보면 뭐 화장실에는 왜 까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깔고 부엌에 깔고 다용도실에 깔고 온도를 안 깔린 데가 하나도 없을 만큼 다 깔았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그 온돌 위에다가 마루를 깔기 시작했어요. 다 우두르네요. 아까 한옥이 온돌 하고 마루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잖아요. 지금 아파트 그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다 온돌 깔고 다 마루를 깔아서 다 맨발 벗고 다 나왔어요. 예전에는 대청하고 안방이 달랐는데 전부 다 대청하고 안방이에요 지금. 그런 식의 그 주택 문화를 가진 데는 한국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욕은 많이 먹어도 사실은 엄청나게 살기 좋게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낸 결과인 것 같아요.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집 안이 아니라 집 바깥에서 그 집을 봤을 때 그 삭막함이라든지 그 집 주인들의 모임이 너무 이기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고 재개발의 문제였고. 하지만 아파트 실내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